예, 제가 여기까지 이제 뇌 영상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뇌 기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기능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시각 중추는 후두엽에 있고요, 청각 중추는 척두엽에 있고, 그리고 미각 또 뭐 후각 이런 거는 조금 더 앞쪽에 존재하고요. 또 촉각 이런 것은 또 약간 이 뒤쪽에 이 저 두정엽의 앞쪽에 있고요. 이렇게 약간씩은 다릅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운동 기능 또 감각 기능은 다 이렇게 뇌와 이런 기능들이 서로 1:1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이 지금 운동 기능입니다. 운동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은 감각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왼쪽은 주로 이 전두엽의 약간 뒤쪽 부위가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위고요. 감각은 이 두정엽의 앞쪽 부위가 관련됩니다. 이 부위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면 왼 이 바깥쪽이고 안쪽입니다. 뇌가 이렇게 두 개가 우방구 좌방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죠. 한쪽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운동 기능도 그렇고 감각 기능도 그렇고 다 1:1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 부위의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는 이쪽입니다. 발의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위, 또 혀에 관련되어 있는 부위는 이쪽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운동을 관장하는 부위들이 뇌에 다 있는 거죠.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1:1로. 오른쪽은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게 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과 감각 기능은 다 이렇게 1: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신경외과, 맥길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인 펜필드라는 분이 수술한 환자를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걸 다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매핑을 해서 어떤 부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연구를 했고요. 우리 실제 신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관장하는 뇌 부위의 면적을 가지고 우리 신체를 새로 다시 구성을 한 겁니다. 그게 유명한 펜필드 맵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 뇌는 신체의 면적에 따라서 관장하는 연결되어 있는 뇌 관장의 부위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런 부위, 손가락 쪽, 발 이런 쪽은 굉장히 넓습니다. 관장하고 또 이쪽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에 연결되어 있는 뇌 부위가 굉장히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혀에 굉장히 근육들이 아주 미세하게 잘 움직여야 됩니다. 손가락 움직일 때 마찬가지죠. 또 뭐 이런 부위도 굉장히 예민한 부위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뇌 부위가. 그런데 이 복부를 보십시오. 복부는 별로 그렇게 넓지 않아요. 뇌에서 차지하는 복부를 관장하는 뇌 부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아마도 뭐 복근을 발달시키는 사람이나 뭐 식스팩을 만드는 사람은 좀 발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펜필드 맵이죠. 그렇게 운동 기능, 감각 기능은 다 1:1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고위 중추 기능,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이런 소위 말하는 고위 중추 기능 이런 건 어떨까? 그거는 1:1 매칭이 되어 있지 않죠. 뇌의 여러 부위들이 서로 관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두엽이 많이 관련을 하겠죠. 전두엽이 특히 고위중추 기능과 관련해서 많이 관련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가지고 찍어보면 이 그림이 보시면 그냥 쉬고 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려주면 척두엽이 밝게 빛나고 있죠. 청각 중추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생각을 할 때는 전두엽이 밝게 빛나죠. 전두엽이 어떤 생각을 할 때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두엽은 생각이나 억제력, 예측, 여러 가지 고위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시각 자극을 주면 뒤쪽이 밝게 빛나죠. 후두엽이 시각 중추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뇌는 신경세포,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경 몸체가 있고요. 축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축색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 터미널이 있고요. 이 터미널을 통해서 또 다른 신경세포에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걸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냅스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잠깐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이 시냅스라는 것은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게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바로 이렇게 딱 붙어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전달이 되려면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을 지나려면 뭐 배가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 200개 이상 존재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프네프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 터미널에 있다가 자극이 오면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되어서 다른 신경세포에 붙고요. 붙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전기적인 현상, 화학적인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정보가 또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재흡수가 돼서 다시 사용이 되죠. 또는 깨집니다. 효소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두 가지의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사용할 때 약물을 쓰면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이런 여러 가지 수용체라든지 재흡수, 회로 이런 데 영향을 줘서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저하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 변화시켜서 뭐 우울 증상을 좋게 한다든지 그런 게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력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각성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치매와 관련이 있는 아세틸콜린은 치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약이 아세틸콜린의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약들이 대표적인 약들입니다. 또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은 여러 가지 이제 행동에 관련을 하고요. 또 인식한다든지 동기부여, 중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분, 학습 이런 데 다 관련합니다. 우리가 중독들이 많죠. 알코올 중독, 또 뭐 인터넷 중독 이런 게 다 도파민이 관련합니다. 이 도파민은 쾌락을 느낀다든지 즐거움을 준다든지 의욕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게 다 도파민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도파민 기능이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자극이 와도 무덤덤해집니다. 왜 그러냐? 도파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사춘기 시절은 별 자극이 아닌데도 굉장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조그마한 자극에서도 도파민 분비가 확확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감정적인 변화가 심하죠. 다 뇌의 기능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도파민은 병적으로는 파킨슨병, 또 조현병 이런 게 관련이 되고요. 노에프네프린은 교감신경과 관련이 되죠. 우리가 응급상황에 노에프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응급상황이 되면 주의각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각성과 관련이 있고요. 또 우울증, 뭐 공포, 불안 이런 것도 노에프네프린과 관련되고요. 또 세로토닌, 아마도 신경전달 물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세로토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뭐 활동, 음식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려면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세로토닌을 분비를 증가시키는 활동 어떤 게 있는가? 뭐 걷기, 운동, 뭐 웃음, 뭐 이런 거죠. 또는 뭐 물질, 뭐 음식은 뭐 바나나, 콩, 뭐 이런 거죠. 치즈 이런 게 이제 세로토닌을 많이 합성시킨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권장하는 거죠. 세로토닌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고, 수면, 기분 조절, 뭐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고요. 엔케팔린, 엔돌핀, 또 우리 뇌에는 몰핀과 같은 그런 물질도 있고요. 글루타민, 또 가바, 뭐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 뇌의 기능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저희가 한 실험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 뇌가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의 뇌가 궁금해서 사랑에 빠져있는 남자를 제가 불렀습니다. 뇌를 보기 위해서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도파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뇌의 보상 회로가 있습니다.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또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즐거움을 느끼는 회로가 있습니다. 도파민 신경 회로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신경이죠. 주로 중뇌에서 시작을 해서 척좌핵, 전두엽으로 가는 이런 도파민이 신경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이 회로를 자극을 하면 자꾸 그걸 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찾게 되죠. 그래서 중독과 관련된 회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있는 남자를 제가 불렀어요. 그 남자의 사랑에 빠져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여자친구와 아주 즐거웠던 생각을 해라, 행복했던 추억, 데이트했을 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이 보여지면 그걸 해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은 아는 사람, 친구입니다. 지인. 대개 지인은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그냥 이 특별한 감정이 없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서 쭉 보여주면서 과연 뇌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제가 fMRI 기능 자기공명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여질까요? 왼쪽은 사랑에 빠져있는 여자친구 사진이 나타났을 때, 와 지인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의 차이가 있는 뇌 부위이고요. 오른쪽은 스타 사진을 보여줬을 때와 지인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뇌입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왼쪽은 뇌섬엽이라는 부위와 척피계 영역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었고요. 사랑에 빠져있는 남자가 여자 친구를 봤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입니다. 오른쪽은 뇌섬엽은 활성화되는데
복측픽의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아까 제가 있는 보상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위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뇌섭렵이라는 곳은 아직 정확한 기능을 모릅니다. 인슐라라고 하는 정확한 기능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우리 신체 내부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감정과 인지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위는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을 때가 가장 혈류량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약간 떨어집니다. 지인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별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위는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와 스타 사진을 봤을 때가 차이는 있지만 같이 좀 활성화된다. 우리가 스타,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를 보더라도 감정은 느끼겠죠? 관련되어 있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시간이고요. 이거는 신호의 정도, 혈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복측픽의 영역, 도파민이 관련 있는 보상체계와 관련 있는 부위는 여자 사진을 보여줬을 때,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을 때 가장 많이 증가되고요. 나머지 스타 사진과 그냥 아는 사람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별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혈류량이. 차이가 크게 나죠.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의 뇌는 마약을 한 사람의 뇌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하죠. 보면,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하고 보면 즐겁고 기쁨을 느끼고 그런 현상이죠. 결국 뇌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뇌 기능을 바꾸는 방법은 약물 이외에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심부 뇌 자극술이라는 뇌 속에 전극을 심습니다. 실제 제가 본 환자분인데요. 강박증, 굉장히 심한 강박증 환자분인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물기 시작을 합니다. 입술을 깨물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다 없어졌죠. 다 깨물어서 지금 아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혀를 깨물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혀에 한 3분의 1 이상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몇 년 동안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뇌에 전극을 심자. 그래서 전극을 심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극의 끝이 보이고 있죠. 그냥 엑스레이입니다. 전극의 끝이 보이고 있고요. 이 라인이 있습니다.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줄이 쭉 내려오고 있고요.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가슴 아래쪽이 이쪽 피부 밑에 소위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터리를 켜면 전류가 흘러서 이쪽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주위 부위를 자극을 합니다. 신경세포를. 그렇게 해서 좋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어떤 뇌를 자극하면, 부위를 자극하면 기능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데서 사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 최근에 나와 있는 TDCS. 이거는 직류, 전류를 흘려줍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고요. 아직 과학적인 검증이 그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돈을 내면은요, 미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전류를 흘러서 기능을 바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하면 이런 기계를 사서 가지고 다니다가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은 자극을 해서 기분을 우울한 기분을 좋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라는 것을 바꿈으로써 감정도 바꿀 수가 있고 생각도 바꿀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